이야기가 있는 레슨, 전설의 명곡.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송국리입니다. 농심 신라면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사가 누구신가요? 보통은 대명이 길기 때문에 농심배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농심배의 수호신 이창호 9단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6회 농심 신라면배 본선 14국 이창호 9단 대 중국의 왕씨 5단의 대국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배는 한중일 3국의 대표 5명이 연승전 방식으로 우승을 다투는 대회입니다. 이제 1회부터 5회까지 전부 다 한국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농심배는 그 본선에 한국 대표로 선발만 되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창호 9단의 존재 때문인데요. 항상 마지막에 최후의 수문장으로 나서서 상대팀에게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사들도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창호 9단의 존재와는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항상 농심배의 주장을 맡았던 이창호 9단은 최종 라운드에 나와서 한국의 우승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6회 대회에서는 2라운드부터 등판해 1대5로 싸워야 하는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요. 본선 19국에서 러시오 9단에게 승리를 거두며 2차 라운드를 마감해 한숨을 돌렸지만 3차 라운드를 앞둔 2005년의 시작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국수전 도전기에서는 최철왕 9단을 맞아 한 판도 승리하지 못한 채 0대3 0공패를 당했고요. 중안배 중결승전, LG배 중결승, 왕리천 9단과 위빙 9단에게 각각 패했습니다. 바둑왕전 본선에서 거둔 1승이 유일한 승이었는데 사실 이창호 9단은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유수가 되는 기사인데 굉장히 좋지 못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심배 최종전을 앞둔 이 상황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라운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단장 김인 9단도 아무리 이창호라고 하더라도 이번 대회 우승은 포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한국팀의 우승을 굉장히 어렵게 전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창호 9단은 포기할 수 없다,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책임감이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농심배의 수호신 이창호 9단의 전설의 명곡, 그날 그곳에서 어떤 바둑이 두어졌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 대국은 이창호 9단의 흑번으로 진행됐습니다. 화점에 화점, 소목, 화점. 자, 이렇게 한 칸으로 귀를 굳혔는데요. 제가 이때 당시 2005년이면 이제 프로기사 3년 차 신예 기사였는데 당시 이제 그 연구실에서 프로기사대가 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포석인데 이 포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죠. 먼저 이수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변과 하변의 가치를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한 칸으로 귀를 굳히는 것보다 이렇게 날일자로 굳히는 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날일자와 한 칸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날일자를 두었을 때는 이 지금 흙의 모양이 이제 우변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요. 왜냐하면 하변은 지금 날일자를 3선으로 흙이 자체로 가능성을 억제를 했기 때문에 하변의 가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좀처럼 백이 하변을 두질 않죠. 하변을 두질 않고 최근에 보시면 뭐 이렇게 날일자로 걸치거나 혹은 우변을 갈라치거나 이런 진행이 나오는데 이곳에 한 칸 띈 수는 실리보다는 조금 더 세력적인 바둑을 두는 것을 원하면서 그리고 하변에 두었을 때 하변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지금 흑이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갈라쳤을 때 흑이 이곳을 두게 되면 이제 가장 쉬운 정석 진행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날일자로 있을 때보다 사선에 있는 편이 더 발전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굳히게 되면 백이 이렇게 하변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이 바둑은 우변을 갈라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두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두겠다는 거였고 위쪽으로 두면 이제 두 칸을 벌리겠죠. 이렇게 두 칸을 벌렸을 때 이수와 연계해서 이곳을 씌워가는 것이 이제 흑의 생각입니다.
이곳에 씌우면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곳을 붙여서 이쪽은 단단하게 굳혀놨으니 이쪽 두터움을 바탕으로 흙을 백을 압박해가면 흙이 상변에 이제 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곳을 끼워 이어서 삶을 확보를 할 때 지금 이 진행이 실전 진행이거든요. 자, 백이 단단하게 이곳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제 흙은 백을 공격을 하면서 우변에 세력을 만들었어요. 이 세력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상변을 크게 키워가는 것이 흙의 목적이었고 흙은 포석을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 33 침입수가 결국 안 좋은 수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 수로는 이곳에 붙이는 수가 조금 더 나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실전 진행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33을 실전에 두었는데 이쪽을 막고 나오자 자, 여기서 보통 그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이렇게 늘어서 두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은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곳을 젖혀 있고 나면 자,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 백은 그냥 살아있고요. 흙은 지금 물론 두터운 세력이긴 하지만 후수를 잡는다는 것이 이제 불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인 듯 하지만 이곳을 젖히고요. 자, 이수의 의미는 끊어 잡을 때 이 귀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를 잡는 것은 지금 이곳에 나오게 되면 이 두터움이 오히려 부담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막아가겠다는 게 이제 흙의 생각이죠. 약간 다른 것이 따내고 단수치고 있게 되면 이거는 물론 백이 아까 그림보다는 실리로 조금 이득을 봤지만 중요한 선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 선수가 바뀌는 게 훨씬 그것보다 이제 큰 차이거든요. 이 진행은 아무래도 흙이 다른 큰 자리를 먼저 두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 수 없었고 여기서는 이렇게 두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두면 젖히고 이제 끊는 수를 둬야 되는데 물론 이어만 준다면 잡아서 이 진행은 백이 불만이 없는 진행이지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이을 때 호구 치면 지금은 이곳을 나가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네, 상변에 있는 흙 한 점과 지금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고 이 네 점은 거의 자동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끊는 변화가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4선이 아닌 3선을 상변에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끊고 단수하니까 단수 위로 눌러갔을 때 있고 위로 맞고요. 이제 여기서도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을 넘어가자니 이곳을 넘어가면 이쪽을 끊어서 잡히게 되면 이거는 귀의 실리도 내어주고 중앙의 두터움도 내어주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고 그렇다고 따내자니 이거는 뭔가 많이 당한 느낌이죠. 그냥 후수를 잡았고 흙은 두터움을 형성을 했고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상변에 내려서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수는 이제 상변을 최대한 없애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고 이 단수는 하나를 당하지만 그래도 이쪽 상변에 있는 것이 가치가 조금 더 크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기까지의 포지는 백이 지금 귀에서 실리를 차지하면 삶을 확보는 했지만 흙의 두터움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포석은 흙의 성공입니다. 농심배에서 이창호 구단의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1회 대회 2연승을 시작으로 5회 대회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9연승을 한 이창호 구단의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국제대회 단체전 연승 기록은 철의 수문장이라 불리는 네웨이핑 구단의 11연승이 최고 기록이고요. 단일 기록으로는 서봉수 구단의 제5회 진로배 9연승이 최고의 기록입니다. 제 생각에 서봉수 구단의 기록은 깨지기가 어려운 것이 1차전에 나가서 전승을 거둬야 할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깨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2차 라운드에서 중국의 러시오 구단을 꺾고 승리한 이창호 구단에게는 그 다음 판 그 본선 11국 장시 구단과의 대국은 기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승부였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본선 11국에서 장시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자 이제 남은 상대가 공교롭게도 왕레이, 왕밍환, 왕시 등 왕시 3명이 남게 되었는데요. 단체전 11연승의 기록, 타이 기록을 달성한 상황에서 맞은 본선 12국 중국 왕레이 8단과의 대국은 아무래도 상대 전적 4-0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편한 상태였습니다. 이 대국에서 이창호 구단은 기발한 수를 많이 두어서 혹자는 독사 최철원 구단이 두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손쉬운 승리를 거두고 신기록을 달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창호 구단의 앞에는 상대 전적 2-1로 밀리고 있는 일본의 주장 왕밍환 구단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비밀병기 왕시 5단이 남아있었는데요. 왕시 5단이 주장을 맡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창호 구단이 처음 만나는 기사에게 약하기 때문인데요. 징크스를 깨고 신화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이창호 구단의 전설의 명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초반 우상기 접전에서는 이제 흑이 약간 기분 좋게 시작한 장면인데요. 물론 아직은 바둑이 깁니다. 그 바둑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백이 여기 실리를 차지했지만 이게 약간 문제가 이런 자리가 좀 선수가 된다는 어떻게 보면 백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를 두면 안 두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패로 들어가는 뒷맛이 남아있어서 가령 여기까지 선수라고 보면 지금 이게 우변이 단단한 듯 했지만 아직 여기 한 점을 잡아서 한 집을 확보한 거 말고는 우변에 아직 집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약한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손을 돌려서 저는 사실 상변을 둬서 키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 선에 있는 이 돌이 기분 나빠서 그런지 하변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날짜로 두고 그냥 여기는 두터움 그 자체로 이렇게 놔둔 채로 다른 큰 자리를 두고 있으면 어차피 백이 뭐 큰 실리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요. 자, 날짜로 큰 자리를 두었을 때 여기서 이제 이창호 구단의 기풍이 조금 변했음을 느낄 수 있는 한 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3-3을 차지하고 뭐 두 칸을 전개하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네, 바로 이곳을 다가왔습니다. 이게 협공했다고는 보통 표현을 안 하는데 다가왔다? 이 두 점을 이제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귀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한 칸을 뛰면서 지금 이 좁은 곳에서 이제 살기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흑은 이제 넓은 바둑을 두겠다는 것이죠. 이제 평소에 이창호 구단답지 않은 바둑인데 지금 형세는 우상기 쪽에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진행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흑이 둘 수 있는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수는 이곳에 막는 수를 유도하는 수인데 이곳을 막게 되면 이곳에 하나 붙이는 활용을 했을 때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잡는 것은 당연히 이제 희생 삼아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데 흑이 두터운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백의 큰 불만이고요. 뒤로 받는 건 역시 이곳에 붙이게 되면 활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은 이렇게 단순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 활용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곳을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이곳을 잇게 되면 한 칸을 뛰어서 이제 그냥 한 칸 뛰었을 때와 조금 차이가 생기죠. 그냥 한 칸을 뛰게 되면 찌르고 들여다봤을 때 이곳에 들여다본 교환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교환 자체가 백으로서는 큰 이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흑도 이제 순순히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었는데요. 여기서 실전의 진행을 보시면 이곳을 한 칸을 뛰고 찝고 빈상각으로 두어서 막고 하변을 전개하는 진행까지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 진행은 제 생각에는 흑이 조금 잘 풀린 진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이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서 한 칸 뛴 수로는 아무래도 이곳을 빈상각으로 두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게 되면 이곳을 찝고 끊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전투는 흑이 굉장히 싸우기 어려운 전투이기 때문에 네, 이곳을 이렇게 받아두는 정도인데
그때 이렇게 귀를 받아두었으면 아무래도 이 진행이 백의 입장에서는 이 비슷하게 진행이 됐다 봤을 때 여기 돌이 있는 것보다 이게 실리적인 면에서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전 진행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렇게 하변을 전개하자 여기 돌이 있는 건 중앙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전에 이후에 진행이 나오지만 의외로 백은 약한 형태입니다. 자, 지금 하변에 두자 이곳을 둘 수가 없죠. 이곳을 두더라도 자, 이곳을 씌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변에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변 모양이 굉장히 커지면서 중앙과 연계가 되죠. 그리고 우변의 백은 살아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3연승을 하면 연승 상금 1,000만 원, 이후 1승을 할 때마다 1,0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한 판의 가치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본선 13국에서 왕민왕 9단을 만나서 굉장히 접전이 펼쳐집니다. 그 접전 끝에 서로의 실수가 오가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런 바둑은 마지막에 실수를 한 사람이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왕민왕 9단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 바둑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인터뷰 내내 미소를 보인 이창호 9단. 처음에 5판을 앞둔 상황에서는 32분의 1, 3% 남짓한 확률에 지금 한 판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는 이창호 9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왕씨가 이길 턱이 있겠어 라는 등의 타이틀 제목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기원의 왕누난 원장은 왕씨 5단이 잘 두어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이창호 9단이 한번 대형 사고를 터뜨려야 큰 실수를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호 9단의 승리가 결정이 되자 한산해가 관문을 지키고 있으니 청군만마도 공략하지 못하구나 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각본 없는 드라마에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 열광했습니다. 이렇게 본선 14연승, 예선전 포함 32연승의 대기록이 달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바둑으로 영화, 드라마가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케이블에서 방영한 한 인기 드라마에 이창호 9단을 모델로 한 캐릭터가 있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극중 에피소드로 바로 이 6회 농심배 이야기가 나와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공항에서부터 한국기원까지 카퍼레이드가 다시 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바둑계에 이창호 9단과 같은 스타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세상의 관심이 바둑에 몰리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이창호 9단의 전설의 명곡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런 자리가 굉장히 백으로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곳으로 한 칸을 뛰었고요. 자, 한 칸을 뛰자 침착하게 하변을 지켜두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진행이 흑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곳에 협공을 했고요. 굉장히 큰 자리죠. 이곳을 뛰어나오고 치받고 한 칸을 뛰었을 때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왕씨 9단은 이때 당시는 왕씨 5단이죠. 왕씨 5단은 이 다음 수를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곳을 하나 찌르는 수인데요. 이곳을 하나 찌르는 수는 여기에 돌이 이제 놓이게 돼서 분명히 좌변에 있어서는 악수인데 이곳을 왜 찔렀냐면 바로 이곳을 바로 나와 끊기 위함이죠. 이곳을 나와 끊었을 때 지금 막아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곳을 먼저 둔 것 때문에 흙이 지금 한 수가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지금 이곳을 젖혀있게 되면 아무래도 백이 어려운 전투가 예상이 되죠. 지금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곳을 나와 끊었을 때 바로 결행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에 붙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기를 새롭게 구해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창호 9단의 응수타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곳에 들여다보는 수였는데 여기서 이게 결과론적으로 거의 패착에 가까운 수인데 백은 그냥 따냈어야 됐어요. 이걸 그냥 따내야 됐는데 이곳을 밀어서 받은 나머지 이렇게 젖혀서 받게 되자 이게 지금 문제점이 이 돌은 나중에
여기 있는 수가 남아서 백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두자 일단 수를 계속 내기 위해서 이곳에 붙여서 백이 이제 작전을 펼쳤는데요.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받을 때 나중에 여기 끊는 수를 성립하기 위해서 이쪽은 악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공작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곳에 붙였을 때 그냥 받지 않고 이곳을 찌르고 이곳을 젖히고요. 자,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끊는 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잡으면 끊겨서 중앙이 다 잡히게 되죠. 자, 이쪽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요. 이것도 이제 선수죠. 왜냐하면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곳에 단수 쳐서 요석이 죽게 됩니다. 요석이 잡혀서 이곳에 끼어 있고 호구 쳐서 백이 지금 다 이제 악수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결국 이렇게 살자. 그냥 이곳을 지키니까 백이 이제 여기서 다른 수를 두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도 지금 하변에 두던 것이 있기 때문에 좌변은 이제 흙이 철벽이 됐죠. 이곳을 결행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네, 이렇게 하변을 그 부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응수타진의 그 의미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응수타진을 했을 때 그냥 딴에서 받지 않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변은 그냥 이런 정도로만 처리를 하고 이곳에 이으니까 백이 지금 대책이 없는 모습이죠. 우변은 우변대로 살아야 되고 중앙은 중앙대로 차단이 돼서 지금 흙에 어떻게 보면 전체 세력과 좌변까지 지금 연계가 되는 대세력인데요. 연계가 되면서 이 세 점은 거의 자동사했습니다. 자동사하면서 이제 중앙도 상당히 큰 집이 예상이 되죠. 자, 일단 당장 우변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붙이고요. 자, 이곳을 늘어서 이제 삶을 도모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우변은 살았지만 지금 하변을 틀어막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흙이 지금 어마어마한 집이 날 수 있는 지금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틀어막고 날일자로 두고 자, 이렇게까지 활용을 했지만 지금 백의 문제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큰 세력을 허용을 했으면 실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 정작 백의 실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귀에 작은 집 백대의 집은 대부분 다 작은 집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어려운 형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삭감을 갔지만 이곳을 교환하고 이렇게 씌우고 이후의 진행은 흙이 쉽게 쉽게 처리를 하거든요. 자, 여기 젖힌 수는 이제 강력한 싸움이 아니라 희생 삼아서 이곳에 결국 집을 짓겠다는 게 이제 흙의 의도입니다. 여기서의 형세는 사실 백이 지금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지금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진행은 굉장히 많이 벌어졌지만 사실 더 두어 본 것에 불과하고요. 여기서 사실상 한국 농심배 우승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농심배에는 굉장히 이색적인 동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창호 구단